푸조 5008 퓨어테크 GT 모델입니다. 블루 HDI 모델만 국내에 먼저 소개가 됐었는데요. 조금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 퓨어테크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 소개가 됐습니다. 전면부의 느낌은 신규 적용된 푸조의 그릴 그리고 엠블럼 같은 것들 아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고나 문자 그리고 그릴의 디테일이 상당한 편이고 특히나 이 입체감이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하죠. 헤드램프도 날카로운 편이긴 한데 DRL이 사자의 발톱 또는 사자의 송곳니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세로로 보통 수평을 잘 살리기는 하는데 수직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푸조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퍼들램프에는 푸조의 엠블럼이 선명하고요. 물론 LED 타입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측면의 앞쪽만 적극적인 편이고요. 실내등은 LED 구성입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선루프 이 측면 레일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고요. 광원의 폭보다는 초점이 잘 맞고 직진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상하향의 변동폭도 제법 큰 편이고요. 상향원으로 전환을 했을 때에 초점이 또렷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에도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뒀습니다. 별도의 안개등 구성은 없고요. 아래쪽에 잔상도 거슬리는 건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원의 폭보다는 이 직진성 그리고 초점이 아주 또렷하고 좋습니다. 코너링 램프가 생각보다 밝은 편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좌우측에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주니까 밝기도 밝지만 자연스럽게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이렇게 밝혀주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밝고 기능면에서도 빠릿빠릿하게 스티어링 반응하고 같이 움직여주니까 야간 운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테일라이트는 3D LED 타입이고요. 방향 지시등은 순차 점등 방식 채택해주고 있습니다. 번호판 보조등도 모두 LED고요. 보통 순차 점등 방식 방향 지시등이 비상등을 켜면 저렇게 작동 안 하는 차량도 있기는 한데 푸조 5008에서는 일반적인 방향 지시등 그리고 비상등을 켰을 때도 동일하게 순차 점등 방식 작동합니다. 직렬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199cc고요. 최고 출력은 131마력, 토크는 23.5kgfm입니다. 8단 자동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최근 푸조 차량들의 공통적인 특성인데요. 와이퍼 쪽에 보시면 워셔의 라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와이퍼 끝부분에서 워셔액이 분사되는 그런 방식이고 별도의 노즐 팁 같은 것들이 위치하고 있지 않죠. 와이퍼 안쪽에서 워셔액이 분사되는 방식입니다. 측면부 바디라인은 7인승 차량치고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니고요.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탠스는 좋습니다. 특히나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앞쪽 오버행 보시면 그렇게 많이 나와있는 편은 아니죠. 도어 하단부에는 아래쪽에 별도의 사이드 스커트를 두지 않고 하단의 마무리를 바디 컬러랑 다르게 우레탄 재질을 노출시켜주고 있고요. 그 위에 경계선 부분에는 오목하게 볼륨을 주면서 크롬으로 장식을 좀 해서 멋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이 펜더 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보닛하고 이음새 부분에 크롬으로 장식을 좀 해주고 있고요. GT라고 하는 레터링은 앞쪽 펜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은 깃발 형태로 이 도어에 고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을 채택해주고 있는데요. 기둥하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 블랙 하이그로스 재질을 대주고 그런 부분들이 또 뒤쪽에 유리 기둥 부분까지도 쭉 연결이 돼서 전체적인 일체감, 입체감 같은 것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세련된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몰딩도 크롬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요. 위쪽에 루프랙 같은 경우는 빤딱빤딱한 크롬이 아니고 은색으로 약간 텁텁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SUV에 아주 잘 어울리는 컨셉이라고 보고요. 휠은 18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 55, 18입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퓨어테크 블루 HDI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요소수 주입구는 막혀 있고요.
후 측면에서도 SUV다운 단단한 느낌, 그리고 푸조만의 독특함과 세련된 이미지가 아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테일램프는 3D LE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했다고 하죠. 후면부 디자인도 심심하지 않은 세련된 느낌의 SUV 표현 잘 해주고 있고요.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주행한다라기보다는 도심 주행에 조금 더 걸맞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범퍼 하단의 디퓨저는 그냥 깔끔하게 꾸며져 있고요. 테일파이프 팁은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실제 머플러는 아니고 머플러는 아래쪽에 운전석 한쪽으로만 싱글 타입으로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리어 와이퍼 같은 경우는 위쪽 스포일러 쪽에 자리하고 있으면 여기가 훨씬 더 깔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좀 아래쪽에서 버튼을 살짝 눌러주면 되고요. 조용하게 작동하고 속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3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2열을 쓰고 있는 상태고 3열을 접어둔 상태입니다. 위쪽에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당겨서 이렇게 접는 방식이고 이 부분에 의자가 올라오는데 조금 복잡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잡아당겨서 일단 접어줍니다.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을 제거해야지 이걸 들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공간은 이 정도고요. 러기지 스크린을 제거했고요. 3열 등받이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노끈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예, 3열 시트가 이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이렇게 되고 하나 더 잡아당겨 볼까요? 잡아당기면 이렇게 펼쳐지고요. 이 아래쪽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이렇게 파여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 패드 자체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오게 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 공간? 공간은 3열까지 사용을 할 때고요. 3열을 접어서 2열까지 완전히 접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간이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2열 등받이는 뒤쪽에서 접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뒷문을 열고 아래쪽에 레버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깔끔하게 접힙니다. 2열하고 3열을 모두 다 접은 상태인데요. 확실히 SUV고 또 헤드룸 공간에 여유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공간의 확보 그리고 공간의 활용도는 대단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저렇게 좀 평평하게 포개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도는 조금 더 좋고요. 뒤쪽에 패드를 이렇게 펼치면 예, 조금 더 연결성 있게 판판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이고요. 헤드룸 공간 여유 굉장히 좋죠.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위쪽에서 버튼 이렇게 빨간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스마트키는 푸조 시트로행 다른 차량들과 같은 형태고요. 약간 무게감이 있고 엠블럼 선명합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에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뒤쪽에 넣고요. 앞쪽에만 이렇게 살짝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딱 적당한 편이고요. 8-8 대의 느낌은 무게감보다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도 튼튼한 느낌. 그러니까 가볍다고 해서 절대로 불안하거나 좀 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실내는 블랙 원톤에 지금 스티치에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과하지 않아서 좋고요.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는 유리 면적이 굉장히 큼직해서 실내에서 좀 탁 트인 개방감 같은 것들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재도 괜찮고 보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잘 어울리죠.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디자인은 단순한 편인데 여기에 보시면 스웨이드 재질 같은 거를 이렇게 덧대주고 있는데 디자인 포인트로 나쁘지 않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뚫려 있는데요. 여기 좀 막혀 있었으면 조금 더 활용도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넵포켓은 크기 적당하고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꼼꼼하게 마감도 잘 해놨습니다.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위쪽에 푸조의 레터링 선명합니다. 시트는 특이하게 측면에 기능 스위치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마사지 기능 괜찮은 편이죠. 메모리는 2개 그리고 4A 타입 럼버 서포트 갖추고 있습니다. 안장 길이 조절은 보시는 것처럼 수동으로 예, 수동 레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페달은 고무와 금속이 혼합되어 있어서 조금 스포티한 맛을 살려주고 있고요. 오르간 타입이 아닌 일반형입니다. 풋레스트 크기 적절하고 여기가 참 마무리가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본닛을 오픈하면 본닛 열 수가 있는데 문을 이렇게 닫게 되면 저 부분이 딱 가립니다. 그래서 안전도 충분히 고려를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 여기에 별도의 수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선 유지랑 조향 보조 그리고 뒤쪽에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할 수가 있고요.
기둥 좌측으로 스틱 타입 스위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스티어링 굉장히 독특하죠. 위아래가 수평하게 컷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직경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위치 자체도 보통의 차량들하고 조금 다른 그런 구성인데요. 클러스터에 위치하고 스티어링의 위치가 좀 독특한데 덕분에 어깨에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50견 있으신 분들은 푸조 차량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타공 처리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GT 엠블럼도 선명합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키 온을 할 때는 살짝 눌러도 되는데 시동을 끌 때는 조금 길게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클러스터 구성 깔끔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변환할 때, 기능을 변환할 때 시간 소요가 조금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 해상도 같은 것들은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좀 뻔하지 않은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의 느낌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메뉴들도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전환할 때 조금 더 반응이 빨랐으면은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긴 해요. 그래픽 디자인 굉장히 독특하죠. 이런 부분은 푸조가 잘 해주고 있고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스티어링 좌측에 있는 스위치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에 메뉴 조절할 수가 있고 이 기둥 쪽에 고정이 되어 있는 스위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뭐 거리를 조절한다든가 속도 세팅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는 핸들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기둥에 고정되어 있어서 조금 독특한 방식이죠. 조작할 때의 위치 같은 것들 나쁘지 않고 푸조는 반응 속도도 좋아서 그런 부분들은 장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보시면 볼륨 컨트롤이 있고요. 이쪽에도 소스나 리스트 같은 거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 스위치들이 조금 섞여 있죠. 모니터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기능의 구성 같은 것들이 조금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그렇게 번잡스럽거나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은 순정으로도 조금 구성을 해줬으면 어떨까 싶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는 USB 라인을 통해서 유선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지금 여기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후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밝아지거든요. 이렇게 쭉 보이시죠? 쭉 보여주는 형태라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해상도는 조금 더 좋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비교적 유연하게 잘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에어벤트 크기나 위치 적절하고요. 잡술 같은 거 발생은 안 했습니다.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7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독특하죠. 근데 비상등 스위치가 제일 끝에 있는데 요거는 국내에 판매되는 모델에서는 제일 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바꿔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풍은 아쉽지만 열선은 3단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컨트롤은 전통적인 다이얼 방식 좋고요.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랑 USB A 타입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조금 안에 깊이 있어서 약간 어둡게 나오긴 하네요. 이 기어 레버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P버튼 위쪽에 있고 이렇게 누르면서 위쪽, 아래쪽. 그 다음에 매뉴얼 모드는 여기서 누르고 패드 시프트 누르시면은 수동 모드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손에 잘 잡히고 특이한 것 같아요. 전통적인 기어 방식도 연상을 시키면서도 나름의 또 이 세련된 이미지 좋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준비가 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쭉 보시면 모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표준이고 스포츠, 에코, 샌드, 머드, 스노우.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터레인 컨트롤하고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하고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약간의 수납 공간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 두 개고 이 테두리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크기나 위치에 적절하고요. 조금 앞쪽으로 나와 있어서 팔 거치했을 때 편했습니다. 양문형이고 열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별도로 선반도 있고요. 여기 깊이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화면으로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안쪽에 오목하게 파여 있는데 음료수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손끝에서 찬바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음료수 같은 것들
시원하게 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떨어질 때 그렇게 푹 떨어지지 않고 약간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재가 참 좋아요. 푸조 차량들은 이 소재 같은 것들이 참 좋고 안쪽도 카펫 같은 걸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에어백 온오프 할 수 있도록 스위치도 있고요. 낮에도 앰비언트라이트 이쪽에 예, 보이긴 하죠. 선바이저 크기 적절하고요. 거울 양쪽에는 LED로 조명 연동이 되어 있는데 거울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내등은 예, 모두 다 LED 구성이고요. 약간 클래식한 스위치 방식인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나쁘지 않고 안전벨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는 지금 유리하고 실내의 그 이너커튼하고 별도로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열어보면 유리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참 열리죠. 이 정도 닫으면 이제 유리 면적이 커서 실내 개방감 같은 것들은 참 좋습니다. 프레임리스 타입의 또 이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기 때문에 실내 거울 시인성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네, 요만큼 남고요. 안쪽에 커튼은 수동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오토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백포켓도 크기 적절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렇게 보시면 실내 공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3열까지 사용하는 차량치고는 2열 확보되어 있는 공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루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헤드룸이 넉넉하고 바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평평합니다. 그래서 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레일이 있어서 뒷좌석은 앞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ISO 픽스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독립형으로 3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성인 남성 3분이 탈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등받이는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 헤드레스트가 길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등받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위쪽을 이렇게 당기면 접히면서 앞쪽으로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을 두고 뒷좌석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뒷좌석 공간 자체는 성인 남성분이 장거리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어린 친구들이 장거리 이동할 때는 많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1열 등받이 뒤쪽에 테이블이 있는데요. 꽤 괜찮습니다. 여기에 뭐 음료수 같은 것들이나 스마트폰 아니면 간단하게 음식 같은 것들 잠깐 올려놓고 드시기에 좋은 테이블이고요. 텐션도 있고 그렇게 잡소리 같은 것들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에어벤트는 C필러에 없고 이렇게 중앙에 위치되어 있고요. 여기에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바람의 세기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쪽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놔서 컨트롤 따로 안 되는데 예, 뒤쪽에서도 바람의 세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USB A 타입으로 충전 단자 두 개 갖춰두고 있습니다. 실내 느낌은 다른 푸조 차량들하고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장거리 운행해 보시면은 저 스티어링하고 클러스터의 독특한 위치가 어깨를 안 아프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푸조만의 인체공학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오랜 노하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골목길 같은데 운행을 하더라도 크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특히나 차 폭이 그렇게 많이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이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도 얼마든지 좁은 골목길 다니실 때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는 SUV입니다. 도시형 SUV라고 할 수 있죠. 통에 1.2L 가솔린 터보라고 하지만 글쎄요, 힘이 있어서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전 영역대에서 들지 않았고요. 고속도로에서 스포츠 모드로 변환해서 달려보기 시작하면 나름 또 스포티한 느낌 좋습니다. 어우, 엔진의 회전 질감도 네, 나쁘지 않고요. 조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체시 강성 자체도 좋고 이 서스펜션의 안정감 같은 것들도 수준 높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할 때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은 묵직하다라기보다는 안정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8단
드디어는 각 단마다 고RPM까지 꾸준하게 속도를 유지해줄 수 있고 RPM을 가지고 올려주기 때문에 나름 또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차고 넘친다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부족하진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서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기로는 10.8인가요? 10.9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9.2에서 10.1 정도? 두 자리를 간당간당하게 완전히 두 자리만 유지하진 못했고요. 9km대까지 조금 떨어지기도 하는데 연비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1.2L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 3기통이거든요. 근데 도심에서 주행을 해봤을 때 이 순발력이나 기동성 같은 것들에서 뭐가 좀 답답하거나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 크기도 어느 정도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량화에 관련된 기술들을 접목했기 때문에 차량 크기에 비해서 공차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은 아닙니다만 상식선에서 3기통에 1.2L? 많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꼭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한다고 인식을 하시는데 지금같이 자동차 전용도로, 도심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을 때 오히려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표준, 근거리, 원거리 이렇게 3단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계 단계마다의 이 거리 균형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확한 편입니다. 조향 보조도 꽤나 적극적인 편이긴 하고요. 그리고 차선 중앙으로 정확하게 유지해주는 능력도 타 브랜드에 비해서 푸조가 좋은 편에 속하죠. 국내 소비자분들이 또 내비게이션에 꽤나 민감한 편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동이 안 되는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모니터 자체는 뭐 푸조에서 나오는 차량치고 이 정도면 나쁘진 않고요.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나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뉴 푸조 308에서 봤던 그런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돼 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순정 내비게이션이 없죠.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려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USB로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호불호가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GT 모델에서는 HUD가 빠져 있는데 푸조 HUD 상당하거든요. 또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차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하여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차량의 상품성이나 구성 같은 것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정도의 교통량에서는 연비가 11.8에서 12.1 정도, 11에서 12km 정도 유지해줬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로, 뒤쪽에는 트위스트 빔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뒤쪽에 앉아서도 멀티링크 대비 그렇게 많이 좀 불편하거나 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유연하게 대응은 좋습니다. 셰시 강성이 굉장히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 나름 또 이 푸조가 지금 이 조합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된 노하우, 오랫동안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승차감 자체는 좀 쫀득한 편입니다. 물컹물컹하거나 너무 좀 단단하지 않고 탄력 있으면서 균형감 있는 그런 느낌 좋고요. 급격하게 차선 같은 거 변경해봐도 이 수평을 유지하는 능력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모드를 바꿔서 지금 표준 모드로 주행을 했었는데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 같은 걸 보면 4기통 엔진 치고는 이 정도면은 답답하게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려봅니다. 최근 출시되는 푸조 차량들에서 봤던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 속도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런 거 표지판을 차량이 인식을 해서 여기에 사인을 줍니다. 지금 예를 들면 80km 도로인데 80km 크루징 하겠냐라고 하면 OK 버튼만 살짝 딱 누르면 그 80km 속도에 세팅이 되면서 자동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해줍니다. OK 사인 하나만 딱 읽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죠. 조금 의외였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음 진동, 특히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나 공유음 같은 것들은 대응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80에서 한 90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미세하게 요 A필러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요 뒤쪽 어딘가에서 바람소리 같은 것들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이 귓가에 좀 커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꾸준하게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여러 번 반복해서 해봐도 브레이크 자체는 좀 든든한 편입니다.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좀 밀린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푸조의 또 다른 좀 든든한 면 중에 하나죠. 테크는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GT 트림이라서 5,300만원이고요. 엔트리가 5,000만원에 앞자리가 4로 시작하는 엔트리 트림이 하나 존재했었으면 참 경쟁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5,000, 그 다음에 GT,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5,300, GT 팩이라고 하는 최고 트림은 5,500만원입니다. 계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7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기통 1.2L 가솔린 터본데도 불구하고 131마력의 토크가 23.5로 알고 있는데 토크 20 이상 넘어가고 공차 중량 1.5톤 정도 되거든요. 1600kg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힘에 있어서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차를 시승하면서 3기통에 1.2L 가솔린 터버라서 이 가속페달 밟을 때 토크감 같은 것들이나 전반적으로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지금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크게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스티어링은 날카로우면서도 이 정직하게 돌아나가는 맛이 참 좋은데요. 푸조 차량들은 이 보이는 부분, 물론 이제 가격대가 어쨌든 앞자리가 5로 시작하기 때문에 5천만 원대에서 아쉬운 옵션 구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스티어링의 감각이라든가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런 그 잡소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대응을 잘해주고 있고 셰시 강성도 아주 단단하다는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이 확실히 이 그렇게 좋지 않은 노면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세팅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시승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옵션이나 안전 및 편의 장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국내 차량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 기본기,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쓴 브랜드다라고 하는 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운 같은 거 해보면 막 팍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드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힘이 부족해서 나가는 게 답답하다 그런 것도 또 아닙니다. 사각지대 모니터링 기능은 미러 바깥쪽 끝쪽에 이렇게 빨갛게 불이 살짝 들어오는데요. 지금 뒤쪽에서 역광이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면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옵니다. 저런 부분들도 시야 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지금 약간 어두워지면 그늘 여기서는 이제 확실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 시트도 굉장히 편안한 편이고 특히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실내 리뷰 때 살짝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마사지 기능이 또 괜찮거든요. 지금도 제가 계속 켜고 가고 있는데 운전석 시트의 마사지 기능이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가격 대비 고양이 발,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는 느낌이고 웨이브 요추, 스트레치랑 어깨 이렇게 다섯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표준, 에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터레인도 같이 연동됩니다. 샌드, 머드, 스노우 이렇게 돼 있어서 원하는 모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에코하고 스포츠는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데 표준하고 에코는 저는 크게 이렇게 차이를 느끼진 못하겠더라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게요. 음역대가 고음대에서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고요. 중음하고 저음에서 이렇게 퉁퉁퉁 울리고 꽉 잡아주는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야간에 면적이 좀 넓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실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터널 안에서도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은 잘 대응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기통도 4기통이 아니고 3기통이고요. 배기량이 낮은 차량치고는 엔진 회전 질감 같은 것들이 꽤나 괜찮은 편이고요. 배기는 뭐 싱글 배기에 바닥만 보고 있고
운전석 뒤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 중저음까지는 아니지만 중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밋밋하거나 또는 너무 튀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딱 평균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스티어링의 위치랑 이 클러스터 여기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지금 화면에도 좀 특이하게 전달이 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운전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이 손이 살짝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깨에 대한 부담이 적고요. 장거리 운전 같은 거 할 때 특히 어깨 결리시는 분들이나 제가 실내 리뷰 때도 말씀을 드린 포인트이긴 한데 50견 있으신 분들은 푸도차랑 꼭 한번 가까운 전시장에서 한번 시승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50견에 좋다, 어깨 결리시는 분들, 뭐 어깨 아프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는 한번 타보셔서 조작을 해보고 잠깐만 타봐도 느낌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은 부분이고 특화되어 있다라는 점도 좀 강조 드려볼게요. EAT8이라고 하죠. 8단 자동 미션은 딱딱 끊어지는 맛이 있고 RPM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 RPM을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엔진 출력이 조금만 더 받쳐준다라고 하면 어우 나름 또 이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션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이 스티어 같은 건 물론 발생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전자 제어 장치들이 아주 적극적인 편이라서 잘 잡아주고 기본적으로 CC의 이 밸런스 같은 것들이나 강성이 좋아서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 같은 것들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경쟁하는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수준 높다라고 평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너링에서의 이 안정감 인정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충전비는 12.1이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4.2인데 제가 에코 모드로 80에서 10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좀 탄력적으로 연비 신경 써서 주행을 했을 때 17.5까지도 나왔습니다. 가솔린 엔진에서 17km? 나름 또 SUV거든요. 7인승이고 이 정도면은 연비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15에서 16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누구라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상 푸조 5008 퓨어테크 GT 모델의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